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박은영입니다. 자, 세상의 만물은 모두 두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착하게 생겨서 성질이 보통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자주 듣는데요. 이 장미꽃이라는 투자 수익을 보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또 생각지도 못한 가시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가시에 찔려서 손실이라는 아픔을 겪고 있더라도 또 한편으로는 장미꽃이 바로 옆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양면성 중에서 여러분이 장미꽃집을 볼 일이 더 많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네, 1부입니다. 여러분이 전화 주시는 시간이죠. 전화번호 고지부터 빠르게 드릴게요. 02-2077-6330번으로 이 아래쪽에 전화번호가 고지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고요. 요즘에 문자로도 연락들 참 많이 주시더라고요. 02-797-0300번으로 문자 주시면 또 전화 상담 또 가능하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상담을 시작해봐야겠죠. 어떤 분이 나오셔서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와주시는지 소개해드릴게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제가 또 양면성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네. 이 부동산 투자의 양면성은 이 대표님께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접하실 것 같아요. 양면성. 네. 우리 방금 박민희 아나운서께서 네. 착하게 생겼는데 네. 장미에 가시가 있는 것처럼 네. 뭔가 그 또 따다른 양면성이 있다라는 것처럼. 네네. 반대로 저는 착하게는 안 생겼는데 반대로 속마음을 이렇게 뒤집어 가면 굉장히 따뜻함을 갖추고 있는 그런 부분이 양면성이죠. 네. 대비가 되는데 부동산 시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주택시장 아니면 상가라든지 오피스텔 시장에서 처음에 봤을 때 어떤 신축이라는 이미지 또 나중에 임대수익이라는 또 나중에 시세가치가 높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매입을 하는데 사놓고 보니까 시세가 더 떨어지거나 수익이 그렇게 안 나오고자 하는, 안 네. 나오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부동산들이 굉장히 많고요. 반대로 처음에는 그렇지 않아 보였는데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좀 찾고자 하는 수요층들이 이제 늘어가면서 예, 또 다른 각도에서 반대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부동산이 양면성이 분명히 대립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읽어내기 위해서는 말이죠. 그 항상 부동산의 미래 가치만을 보고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가치, 현재 모습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또 이게 나중에 수요층들이 얼마만큼 더 그 부동산을 찾을 것이냐, 더 잘 팔릴 것이냐라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 양면성을 다 알아둔 상태에서 매입하고 매도하고 보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부동산 투자의 양면성을 누구보다 속이 따뜻한 남자 이윤환 대표와 함께 또 잘 상담을 이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연락 주고 있을지 곧장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시청자님 감기 걸리셨나 봐요. 예. 아이고, 겨울철이라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네, 따뜻한 물 자주 드시고요. 자, 예. 이 부동산 감기는 어떤 부분 때문에 연락하셨나요? 아, 저 연신에요. 네. 거기에 저 원룸이 있는데 그걸 샀으면 하는데 너무 비싼 것 같고 걱정이 돼서 한번 문의 한번 해보려고요. 네, 뭐 주소를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아니, 주소는 모르고요. 네. 연신내역에서 5분 거리 있어요. 연신내역에서 5분 거리요? 예, 거기 네. 무슨 버스 정류장이 있던데. 아, 네. 버스 정거장 바로 옆이요. 네. 원룸 건물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더라도요. 일단 그쪽 네. 주변 지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네. 함께 전략 세워보세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자, 우리 시청자분은 빨리 그 목 감기신 것 같은데 빨리 나으세요. 예, 예. 예. 네. 자, 지금 그 연신내역 근처에 그 원룸, 이게 다가구 네. 원룸 그 주택을 보신 거예요. 예, 예. 네, 뭐 금액이 작지는 않죠. 뭐 대체적으로 아, 금액이 너무 비싸 가지고요. 네. 뭐 바가지 사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머물고 있어요. 자, 이제 어쨌든 뭐 금액이 뭐 10억도 넘은 그렇지 다가구 형태 자체가 예. 네, 그 정도인데 자, 일단은 지금 수익형 부동산으로 그걸 구입을 할까를 고민하고 계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이지만 나중에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는 그런 값어치 있는 어떤 종목으로 따져서는 수익형은 아주 잘 지금 선택을 하신 것 맞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시세 가치적으로 좀 오를 수 있느냐, 그런 그 가능성 있느냐를 이제 그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네. 우선 수익형으로는 크게 뭐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임대 형태로 봐서. 네. 영업을 하는 그런 그 상가 같은 경우가 있어요. 상가 건물. 네. 그리고 이제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는 사무실 건물. 그리고 네. 지금같이 그 임대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그 원룸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가 수익형 부동산의 큰 골자에서는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네. 자, 지금 이제 트렌드상으로 봤을 때. 네. 그런 어떤 상가라든지 사무실 같은 경우가 네. 주거 내기보다는 대로변이라든지 역 근처에 있는 경우들이 많죠. 예, 자, 예. 거기 같은 경우는 일단 집가가 높은 상태에서 네. 임대료를 받았을 때 임대 수익적으로 따진다면 지금 형태에서의 그 다가구 원룸주택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선택은 잘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자, 근데 이제 우선 또 두 번째로는 그 지역적으로 연신내가 어떠느냐라고 한다면 네. 일단 3호선하고 6호선이 이렇게 교차되는 네. 그 더블 역세권이기도 하고요. 예. 그 연신내 그 상권 자체가 이 그 강북 서측에서는 그래도 계속해서 많은 네. 사람들이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있는 네. 추세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어떤 그 공략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네. 지금 그 집을 샀을 때 어느 관점에서 초점을 맞춰서 움직여야 되냐면 네. 우선 그 토지라는 시세가 있습니다. 땅값이 네. 있어요. 그리고 건물에 대한 그 건물 평가 금액이 있어요. 즉 건축비가 얼마쯤 될 것인지. 예. 즉 그게 이제 노후되지 않고 신축에 가깝다라고 하면 거의 건축비를 산정을 해서 이렇게 가격을 매길 수가 있는데. 네. 예. 지금 이렇게 보신 게 조금 가격이 높다 싶다는 이유는 예. 땅값도 높지만 건물 가치까지 다 이렇게 반영된 금액으로 아마 그 보신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측면에서 그 저울질을 해야 되냐면 네. 이거를 내가 실제로 이 근처에 있는 집가를 산정을 하고요. 네. 그러고 새로이 건축을 했을 때 건축비까지 다 따졌을 때 네. 내가 직접 이렇게 땅을 매입하고 건축을 한다면이라는 가정을 놓고 저울질을 한다면 네. 이거보다 높다라고 한다면 내가 딱 한 가지 네. 건축에 대한 행위에 내가 그 불안감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 알지도 모르는데 건축 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라는 불안감 때문에 웃돈을 주고 사시는 경향이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너무 겁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현재 있는 모습만 보고 갈 게 아니고요. 네. 자, 내가 충분히 그 못한다면 건축이라는 거는 시청자분은 저도 건축 행위를 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건축을 잘 하시는 분한테 좀 신뢰감 있게 내가 맡기게만 한다면 굉장히 네. 그 좋은 건축물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집가하고 어떤 건축비를 산정을 해서 이게 시세가 어떻다라고 해서 판단을 우선하셔야 될 겁니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그거예요. 과연 지금 나온 그 원룸 다가구 주택이 네. 공실이 크게 없을 수 있는 지역이냐. 연신내 5분 거리라고 해더라도 네. 그쪽에서 어떤 상권 밀집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상가 그 상업 지역이 이렇게 밀집돼 있는 곳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는 형태에 네.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또 따질 필요도 있는 부분이고요. 예, 예. 당연히 집가 상승 부분도 마찬가지 상권이 확대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또 따질 필요가 있는 거고요. 네. 자, 종합적으로 이렇게 따졌을 때 우리 네. 시청자분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를 좀 받으실 필요가 있느냐 하면은 네. 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고 해서요. PM 네. 컨설팅을 한번 받을 필요는 있어요. 예, 예. 뭐냐면 그 건물의 가치가 현재 시세대로 했을 때 얼마냐 아니면 아까 얘기대로 땅을 매입을 하고 그 네. 땅에 건축 행위를 했을 때 네. 오히려 그게 그 새로에 건축하는 게 더 낫다라고 한다면 네. 그쪽으로 움직이는 게 더 유리한 거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섣불리 그게 가격이 어떻다라고 판단하시기보다는요. 네. 한 번쯤은 직접 그런 자문을 얻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그 사무실에서는 매주 이렇게 금요일이라든지 토요일 날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있고 네. 또 필요하다면 이렇게 개인적인 상담도 이렇게 하고 하니까요. 네. 지금 자산이 10억 넘게 들어가는데 네. 그걸 섣불리 그냥 좀 괜찮다라는 현지에
네. 중개업소라든지 부동산 말만 듣고 이렇게 결정하시기보다는 철저하게 분석하고 현재 모습과 또 미래 가치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결정하시는 게 좋고 또 여기 연신내역이 아니래도 다른 지역이라도 좀 더 효율성 있는 그런 가치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좀, 좀 급하게 서둘지 마시고 준비를 하고 그러고 나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시청자님. 네, 완성된 걸 사느냐 아니면 땅 사고 거기에 내가 집을 짓느냐 정확히 어떤 게 이 투자 대비 가치가 더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가치 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따로 한번 전화 주시던가요? 아니면 세미나에 가셔서 직접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던가요? 네, 여러 가지 사항들 있으니까요.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네네. 이 핸드폰으로 전화하면 되나요? 네, 지금 저희 방송 중에 지금 텔레비전에 보면 하단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아이고, 지금 텔레비를 안 보고 있는데. 네, 02... 아, 그럼 저희 측에서요. 따로 한번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아들을 보내면 안 될까요? 아, 네네. 그건 관계없습니다. 저희가 방송 후에요. 오늘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전화 드릴 테니까요. 예예. 네, 기다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빨리 감기 나으시고요. 예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분의 고민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지역에 대한 전화 문의사항 주셨나요? 아, 내가 철선동에 상가하고 구로구에 상가가 뭐 조그만한 거가 있는데 네네. 네, 그게 이제 현 시세가 어떻는지 앞으로 전망이 어떻는지. 아, 그럼 각각 번지수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조금 아까 알려드리겠는데 58번지에 그 철선동에 아이고, 내가 이 주소를 이렇게 찾아놨다가 적어했네. 네. 철산동 58번 지고요. 구로구 고척동. 금방 있었는데. 구로구에는 조금 아까 알려드렸더니 또 알겠습니다. 구로구 고척동. 네네. 예, 구로구 고척동에 103-4호. 103-4번지요. 4에. 네. 나동에 107호요. 나동에 107호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구체적인 얘기. 여기는 공구 상가거든요. 네네. 예, 공구 상가고. 네. 철산동 거가 아까 한번 있어봐. 이 철산동 금방 주소 있었는데 주소를 찾았나? 네, 어머님. 그럼 저희가 대표님께 한번 넘겨드릴 테니까요.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한번 전략 따로 세워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까 철산동에 58번지라고 말씀하셨고요. 58번지. 그, 우성 아파트 상가예요. 네. 자, 지금 그 또 하나는 그 지금 고척동에 있는 그 구로 공구 상가입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으로 구분 상가를 이렇게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시세를 얼마쯤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는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 지금 보증금하고 월세를 제외하고 월세에 대한 산정 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매월 보증금하고 월세가 얼마 정도 되느냐. 그게 이제 수익률이 거기서 인근에서 이제 그 시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산정되는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이 매겨지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그 수익률만 보고 이렇게 산정이 된다고 손치더라도요. 거래가 잘 되는 상가가 있고 안 되는 상가가 있어요. 그 주변이 어떻습니까? 우선 우성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 단지 내는 아니고 이제 단지 도로가에 있는 상가인데 거기가 지금 그 89년에 입주를 했어요. 900세대 정도 되는데 자, 지금 인근에 그 광명 그 북초등학교라든지 북고등학교가 입지에 있거든요. 있어요. 그리고 고기 상가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거기 거주민들에 대한 생활 그 어떤 근린 시설에 대한 어떤 상가라든지 아니면 학원이 좀 있는 정도가 다합니다. 이 상가라는 게 그래요. 상가의 그 금액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임대가가 높아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임대가가 높아지려면 그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 단일 상가고요. 그 근처에 어떤 그 상가 모습 좀 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경쟁력에서는 조금 취약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갈 필요는 없어요. 이런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지금 그 임대로 놓고 봤을 때는 너무 한정돼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네. 뭐 1층에 중개업소라든지 뭐 제과점이라든지 네. 이런 네. 것 이외에는 대부분 2층, 3층은 학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요. 예, 지금 피아노 학원이 있거든요. 아, 피아노 학원으로 놓고 계시네요. 예, 3천만 원에 월 130만 원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은 네. 그렇습니다. 이런 피아노 학원이라든지 학원 그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 많이 네. 이렇게 학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은 경쟁적으로는 더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임대 금액 같은 경우는 더 낮춰지지는 않겠지만 네. 매매 금액, 매도를 할 경우 같은 경우는 쉽게 매도를 네. 할 수 없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단지 내 상가 네. 같은 경우는요. 네. 이게 그래서, 지금 내가 5년 전에, 한 5, 6년 전에 받던 계약을 한 그대로거든요. 지금 시세도 똑같죠? 아니, 똑같은 게 아니고 제가 올려받지를 않고 있어요. 아, 그게 아니라 지금 그 사신 금액하고 예. 되팔려고 지금 생각하시는 금액하고 네. 막 그 금액 차이는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이게 수익형 부동산이라도요. 예. 계속 두면 둘수록 그 가치 있는 즉 가격이 좀 오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 상가가 좋거든요. 네. 근데 여기 같으면 그런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네. 오래 두실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네. 예, 그래서 요거는 좀 매도로 방향을 그 잡아 우선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고척동에 있는 그 구로 공구 상가 같은 경우는요. 예, 예. 일단은 그 수익률이 굉장히 낮죠. 거기 같은 경우는 예. 몇십만 원 안 될 예, 예. 거예요. 그 상가에서 예, 예. 나오는 예, 수익이. 예, 300만 원에 월 25만 원 받고. 예, 그래서 상가로서 그 어떤 좋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 일 다행인 것은 이 근처에 예. 어떤 그 복합 개발로 인해서 예. 분위기는 좀 좋게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있어요. 아, 그 네. 옆에 그 영등포 구치소 아닙니까? 네, 예. 구치소 그 자리에 예. 예, 그 어떤 그 복합 그 문화 공간으로 지금 예. 개발을 앞두고 있어요. 예, 그게 네오컬처 시티라는 혹시나, 예. 예라는 부분이 있는데 예. 그 부분에 의해서 라기보다도 그 네. 부분의 영향권에 맞춰서 이 구로공구 상가마저도 사실은 개발을 한 5년 전부터 좀 계획을 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수익형이 아니라 좀 차익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차익이란 뭐냐면 시세 네. 좋을 때 되팔아서 예. 최대치로 내가 시간적으로 네. 예, 또 금액적으로 이윤 네.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이제 차익형 부동산인데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뒀다가요. 예. 어느 정도 어떤 그 개발 가능 직접적인 개발 가능성이 있다 싶을 때 네. 매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매도 타이밍 때 네. 지금 현재 대지 지분을 하고요. 네. 나중에 이제 그런 상가 조합 분양 금액하고요. 네. 나중에 시세, 추가 분담금 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네. 그때 그 금액으로 매도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나중에 상가를 받는 게 좋을지를 분석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요거는 차익이기 때문에 타이밍이 네. 반드시 올 것이다. 지금 네. 네오컬처 시티도 지금 내년부터 어떤 실질적인 개발이 진행되기 때문에요. 네. 분명히 지금 공구 상가도 어떤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놓고 움직임이 생길 거예요. 네. 그때 매도할 수, 할 수 있을 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네. 그래서 네. 지금 갖고 있는 대지 지분이 얼마고 평가에 네. 그리고 나중에 예상 가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조합원 분양가로서. 네. 그랬을 네. 때 또 나중에 상가 시세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네. 제가 네. 그 타이밍이 맞다 생각한다면 과감히 네. 얼마 정도 금액에 매도하라고 일러드리고 좀 네, 가져가실 네. 필요가 있다면 제가 그렇게 일러드릴 겁니다. 네, 네. 시간은 그때 가서 내년 정도 예, 예. 가서 한번 다시 한번 그 계획을 예. 잡아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네, 예, 실장님. 예. 그리고요. 철산동 네. 예, 철산 그러면은 그 지금 현재 구로구에 네네. 그 교도소 있던 자리가 내년이면은 그것은 무슨 네, 네오컬처 시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예. 네, 아, 그 개발 바람이 이제 내년쯤. 네네. 내년쯤 개발 바람이 불 테니까요. 그때까지 네네. 보유하고 계셨다가 이 매도 타이밍 예예. 한번 잡아보자라고 하셨어요. 예. 그리고 네. 철산동은 현재 가격은 그러면 거기서는 모르십니까? 네. 철산동 가격은 지금 좀 매도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셨는데 어떠세요? 일단은 시세라는 거는 그 현지에서 예. 그 이루어지는 시세가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예. 제가 얼마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기에는 좀 어렵고 예. 일단 사신 금액이 있을 것이고요. 예. 지금 매도할 수 있는 가능 금액을 현지에서 분석을 하시고 예. 그러고 그것도 마찬가지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그 금액이 예. 적당하다면 제가 지금이라도 예. 매도를
권유를 해드리고 좀 뭐 필요하다면 방법을 좀 달리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네. 88년도에 그거를 네. 분양을 8천만 1억 2천만 원에 받았거든 우리가 샀거든요. 네. 네 시청자님. 예. 네, 저희가요 시간 관계상요 또 다음 예. 분의 전화도 받아봐야 돼서요 예, 방송 예. 후에 한번 전화 드릴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기다려주세요. 예,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또 속도를 좀 붙여보겠습니다. 다음 분 전화로 넘어가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지역에 대한 문의 사항이십니까? 예, 대책이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네네. 예, 지금 제기동이나 신들동 쪽으로. 네. 네, 오피스텔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쪽이. 네. 괜찮을까 싶어서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혹시 뭐 염두에 두셨던 투자처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 대명이나. 네. 거기 보면은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근데 거기에서 대명이나 대우아이디 아니면 수산대우타워 이건 조금 오래됐고 아파트로 아, 네, 좀 많이 알아보신 것 같아요. 대명이나 대우아이빌 등 몇 곳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제기동과 예. 신설동 저희가 확실하게 그중에 어디가 나을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예.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우선 그 목적을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을 네. 투자를 하시려는 목적이 노후 대비용 수익형 부동산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수익률도 좀 제법 잘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예. 시세도 떨어지지 않은 상태 오히려 가격이 좀 반등할 수 있는 곳을 이렇게 그 재기동하고 신설동 근처로 이렇게 찾으시고 있는데 네. 지금 대명 랜드마크 타워죠. 네, 그리고 예, 대우 아이비라고. 네. 둘 다를 놓고 비교를 한다면 네. 일단은 그 임대가는 그 관리비가 좀 그 많이 나오는 그 어떤 대명 랜드마크 타워가 좀 네. 임대 놓기에는 조금은 그 오히려 그 대우 아이비를 더 유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네. 거는 네. 항상 수익형 부동산도 차익을 더 기대하는 폭이 좋습니다. 차익만을 좀 더 크게 비중을 든다면 대명 랜드마크 타워가 훨씬 유리해요. 그 이유는 그 제기동역 바로 초역세권에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나와 있는 물건들 이런 초역세권에 있는 장점은 누구든 구입을 하려 할 때 일단은 그 위치적으로 동선이 인기가 있을 만한 곳이냐 아니냐를 놓고 따지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단점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우선 지금 2013년도에 다 입주한 그런 오피스텔이에요. 여보세요? 예.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근처에 공급량이 조금씩 아름아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큰 단점으로 작용될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 예, 네, 내가 나중에 좀 대판다고 손 치더라도요. 이렇게 신축 그 오피스텔 공급량이 계속 늘어난다고 손 쳤을 때 예. 그거에 대한 경쟁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좋은 시세 차익을 얻어내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임차 수요자들도 지금 오피스텔이 좀 어떤 거주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관리비가 좀 비싸기 때문에 지금 주택가 원룸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네.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임대가 즉 수익률 또 어떤 그 시세 차익 이런 걸 기대하기가 둘 다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 그 생각하시는 부분이 네. 꼭 그 수익형,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한다면요. 네. 좀 이거 말고도 좀 폭넓게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쵸? 그래서 네. 여기 말고도 충분히 좋은 지역, 또 어떤 좋은 아이템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 지금 또 좀 이따가 세미나 공지 나갈 테니까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꼭 세미나에 참석을 하세요. 그래서 일단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을 미리 그 계획을 해서 가는 데 있어서 공부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생각이 이쪽 편으로 하나, 네. 요즘 저기 용산이나 한남동 쪽으로 또 좋다고 하니까 한쪽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좋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네, 염두에 두셨던 곳들에 대해서는 일단 매입 쪽에서는 반대 의견을 주셨고요. 또 다른 투자처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방송 관계상 정확한 어디 좋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러니까 방송 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30분 후면 방송 끝나니까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화상담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또 이윤환 대표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던 세미나 그 일정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11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5시 부동산 투자 시크릿 지역과 종목을 집중 분석합니다. 30명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양도세 감면 등 연말 세제 혜택 종료를 앞두고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의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 반면 기존 주택의 거래는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견본주택이 문을 열자마자 사람들이 줄을 늘어섰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북새통을 이뤄 분양 시장의 열기를 느끼게 합니다. 이 같은 풍경은 최근 신규 분양 견본주택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일제히 문을 연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와 울산 약사 아이파크 견본주택에는 주말 동안 각각 3만 4천여 명, 2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올해 안에 주택을 구입하면 앞으로 5년간 양도세를 감면받는 등 세제 혜택 종료를 한 달여 앞두고 실수요자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약 접수에서도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순위 내 마감하는 아파트들이 속속 등장합니다. 갈수록 뜨거워지는 분양 시장의 열기와는 달리 매매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지난주 서울 매매 시장에서는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에 이어 보합세를 유지하던 일반 아파트까지도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취득세 인하 등 부동산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8.28 대책 이후 조금씩 꿈틀대던 매수세가 다시 관망세를 굳힌 겁니다. 전문가들은 매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로는 정책적 불확실성이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조속하게 법안을 통과해 준다라고 하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달아오른 분양시장의 열기 속에서 매매시장의 초겨울은 더욱 얼어붙은 모습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유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방혁신도시와 세종시로 이전하는 35개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종전 부동산 매각을 위한 합동투자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국토부는 오는 27일 대구 상공회의소, 다음 달 12일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연이어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설명회에서는 현재 매각 진행 중인 한국농어촌공사를 비롯한 26개 부동산과 내년에 매각을 추진하는 한국관광공사 등 12개 부동산을 포함한 35개 기관의 38개 부동산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매각 금액으로는 약 2조 7천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 규모입니다.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이면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변제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현 의원은 주택을 경매 처분할 때 세입자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액의 범위와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이 서울은 7,500만 원, 광역시는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네, 오늘도 힘차게 한번 달려봐야겠죠. 돈 되는 매물정보 2부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연락 주실 매물정보 문의사항 연락 주실 번호는 02-2077-6391번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은요. 부자아빠 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본격적인 매물 소개하기 전에 키워드 들어봐야겠죠. 또 어김없이 이쁜 슈퍼맨 넥타이를 하고 오셨습니다. 부동산 슈퍼맨 양팔석 대표님입니다. 어떤 매물 가져오셨죠? 네, 미래 투자의 핵심 지역이죠. 시청자 여러분,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을 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래 10년 이후에 바로 서울시의 지도가 달라지죠. 핵심 지역. 바로 영등포동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등포 쪽으로 잠시 후에 슈퍼맨과 함께 떠나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미스터 역세권 박일권 대표께서는 어떤 매물 가져오셨나요? 네, 최근에 이제 투자자분들의 가장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지역은 바로 마곡지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마곡지와 딱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9호선 양촌향교역에서 도보 3분 거리의 초역세권이면서 대출을 활용하셨을 때는 소액 투자 가능하시다. 뭐 실투 1,500만 원으로 12%는 높은 임대 수익률까지 가능한 매물 준비했습니다. 네, 얼마나 소액 투자이길래 초초를 두 번을 해주셨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일권 대표께서 가져오신 정보부터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양천향교역 도보 3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올해 10월이었습니다. 6층 건물 중 6층, 방 2개, 욕실 하나입니다. 금액 넘겨볼게요. 매매 금액 1억 5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65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1,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강서구 가양동에 위치했습니다. 먼저 저희가 딱 알고 가야 될 세 가지 포인트 정도 한 짚어주시죠. 네, 일단 본 매물 같은 경우는 9호선 양촌향교역과 도보 3분 거리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면서요. 양촌향교역 같은 경우는 마곡지구가 시작되는 그 역세권입니다. 9호선이기 때문에 마곡지구의 개발에 직접적인 수혜를 얻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본 매물 같은 두 번째 포인트는 대출을 활용하시고 임대 보증금을 활용하셨을 때 실투자 금액 정말 초소액입니다. 1,500만 원이라는 초소액 투자로 해서 연수익률 12%가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포인트로는 본 매물은 그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향후 마곡지구의 개발과 함께 양천향교역의 역세권 개발이 됐을 때는 개발에 따른 충분한 시세차익과 아파트 입주권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파트 입주권이 가능하다라고 하셨네요. 그럼 황금 노선으로 불리는 9호선의 이 역세권 매물입니다. 네. 어느 정도 역세권인지부터 해가지고요. 쭉 한번 주변 환경 좀 읊어주시죠. 네, 본 매물은 9호선 양촌향교역에서 바로 3분 거리의 1차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네. 뭐 다들 입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림픽대로라든지 강변문로를 타시면 서울 도심권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나다. 강남권까지도 뛰어나고요.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9호선 같은 경우는 강남 급행열차를 이용하시면 강남권까지도 30분 안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마곡지구의 수혜를 얻으면서도 강남권의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입지성으로 굉장히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주변 지역의 뭐 한강공원이라든지 상암동, 하늘공원까지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그 월드컵 대교라든지 가양대교를 이용하시면 상암 DMC까지도 10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다. 또 마지막 포인트로는 주변 지역의 뭐 이마트라든지 쇼핑센터뿐만 아니고 초중고등학교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그런 생활의 인프라 속으로 인프라를 더 활용할 수 있다. 또 마지막 포인트로는 본 지역은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개발이 확정됐을 때는 높은 용적률에서 개발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그만큼 투자자에게 높은 시세 차익, 프리미엄을 형성할 수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목소리가 굉장히 시원시원하십니다. 자, 이쪽 지역 역세권 개발 예정지다라고 처음에 추천 포인트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개발 소식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더 구체적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마곡지구가 최근에 이제 분양을 한참 하고 있는데요. 내년서부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착공에 들어가서 앞으로 2, 3년 정도 후면 약 10만 명이 넘는 그런 상주 인원과 근무하는 인력이 모이는 지역이다. 따라서 강서구를 대표하는 새로운 상업 업무 지역으로 탈바꿈하는 마곡지구의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이다. 그리고 또한
가양대교를 이용하신 10분 만에 상암 DMC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상암 DMC의 그런 배후 주거 지역으로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본 매물은 9호선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9호선 2단계 구간이 신논현역에서부터 종합경기장까지 개통이 될 예정이고요. 앞으로 3, 4년, 4호년 안에는 3단계, 4단계 구간이 계속적으로 개통되기 때문에 그만큼 강남의 접근성이 좋아질 뿐만 아니고 지속적으로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앞으로 그런 집값 상승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월드컵 대교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 3년 후에 개통이 됐을 때는 강남북의 접근성이 더욱더 뛰어나게 변화한다. 마지막 포인트로는 본 지역은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확정됐을 때는 높은 용적률이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건물로 한번 살펴보면요. 한 달 된 건물로 투룸입니다. 이 건물 자체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것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본 매물은 지난달 10월 달에 준공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관 이미지 사진도 나갔지만 외관이라든지 내부 구조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총 6층 중 6층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엘리베이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감이 상당히 뛰어나다. 또 향 또한 정남향이기 때문에 굉장히 밝고 세입자들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그런 엘리베이터랑 CCD 보안 TV 보안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신축 투룸 다세대 주택으로서 방 두 개에 넓은 거실에서 TV를 놓으시고 소파를 놓으시고 생활까지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도 임대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부나 복도 등 사진으로 봤을 때 확실히 좀 깨끗해 보인다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이 마곡 개발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 괜히 비싸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가격적인 포인트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이제 마곡 쪽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의 매매가가 전용 면적 한 6평 기준으로 해서 한 1억 3천에 1억 4천대로 오피스텔 분양되고 있는데요. 본 매물은 그런 오피스텔에 비해서 전용 면적이 2배 이상 크면서도 매매가 자체는 1억 5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가격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세를 오셨을 때는 1억 3천만 원 이상 충분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실투금 2천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을 활용하셨을 때는 보증금 3천에 월 60에서 65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 이유는 신축 투룸 다대주택의 주변에도 없기 때문에 그만큼 소액 투자로 실투자금 1,500만 원으로 연수익률 12%는 높은 임대수익률 가능하시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도 그렇지만 본 지역은 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마곡지역의 수혜뿐만 아니고 개발에 따른 투룸의 희소가치로 인한 그런 임대가와 매매가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9호선 역세권이고 역세권 개발에 따른 수혜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용 면적이 넓다. 이 수익률은 한 12% 정도 된다라는 장점들 쭉 이야기해 주셨네요. 강서구 가양동 다세대주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확인하시죠. 네, 이번에는 부동산 슈퍼맨 양팔석 대표께서 가져오신 매물입니다. 그 정보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5호선 영등포 시장역 도보 5분 거리, 준공 시기는 2013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9층 건물 중 8층이고요. 매매 예정 금액 1억 1,900만 원,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55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은 7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9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이쪽 지역 역시 개발이 좀 많이 들려오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어떤 포인트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포인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서울시의 2030 도시기본계획을 유념하시라고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영등포의 가치가 앞으로 크게 증대되는데요. 여의도의 풍부한 임대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곳입니다. 더구나 주차정법 개정으로 공급이 이제는 원룸주택이 원천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급은 제한이 되고요.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미래 큰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된다. 두 번째는요. 이 지역은요. 영등포 지역은 아시다시피 서울시 자치구 25개 중
영등포구의 준공업 지역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30.8%로 가장 높은데요. 이 준공업 지역 종합발전 계획에 근거한 개발 시에 높은 프리미엄이 보유가 가능하다. 세 번째는요. 실제 투자 금액은 2,900만 원입니다. 예를 들면 1억 정도면요. 세채가 충분히 거의 가능하죠. 이렇게 될 때 미래의 개발, 그 다음에 높은 임대 가치에 의해 가지고요. 큰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됩니다. 네, 영등포 지역의 장점은 뭐니뭐니 해도 도심 지역과 좀 가깝다라는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 여의도 사시는 분들이 영등포 쪽으로 집을 좀 많이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장점 중 하나겠죠. 그렇습니다. 이 여의도권에 직장을 둔 많은 직장인들이요. 네. 여의도 안에는 오피스텔 공급이 원천적으로 거의 어렵죠. 맞아요. 그것도 있다 해도 또 굉장히 그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 젊은 직장인들이 바로 한강을 건너서 영등포 지역에 바로 둥지를 틀고 있죠. 오늘 소개해드린 이 매물 입지는요. 여의도의 출퇴근이 도보로 10분 정도, 또 자전거를 이용하게 돼 불과 2, 3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앞에 있는 도로 자체가 국회대로입니다. 그만큼 국회의사당에 도보로 10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바로 여의도권이다. 또 색강을 사이에 두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입지 여건이 탁월하다. 두 번째는요. 바로 전철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로 불과 5분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약 5분 정도를 더 내려가시게 되면 영등포역입니다. 전철 1호선과 KTX역이 서죠. 또한 신안사선이 계획돼 있고 전철 2호선과 9호선이 근처를 지나기 때문에 더구나 5개의 노선이 충분히 이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는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또 경인고속도로와 더불어 그다음에 서부간선도로가 있기 때문에요. 서울 수도권의 4통 8달의 교통여건이 좋죠. 또한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에 대한 완벽한 구축으로 인해 가지고요. 타임스퀘어라든가 대형 백화점 또 할인마트들이 있기 때문에 생활비 또는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편의시설이 아주 증대되어 있다. 더구나 소개드리는 매물 자체는요. 대한민국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대형 할인마트 빅마켓이 바로 길 건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요. 계속적으로 포인트와 키워드에서 강조해 주시고 계신데 2030 도시개발계획에 포함이 돼 있다라는 부분 좀 더 자세히 해 주실 것 같은데요. 네, 2030 앞으로 유념하셔야 되는 건데요. 네. 그 앞서서 영등포 뉴타운이 바로 국회대로 소개드린 매물 길 건너편이 영등포 뉴타운입니다. 이 영등포 뉴타운 자체도요. 25개 구역으로 해서 지금 한참 주상복합으로 개발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개발 가치에 의해 가지고도요. 길 건너에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그런 지역일 뿐만 아니라 더더구나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이 지역은 더더구나 준공업 지역과 바로 준주거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 개발 가치가 더더욱 큽니다. 두 번째는요. 서울시 2030 도시개발계획을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서울을 3개 축으로 엮게 되죠. 바로 기존의 4대문과 강남, 그다음에 영등포 이 3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기존의 4대문과 강남은 어느 정도 개발이 많이 가시화돼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반면에 영등포 하면은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아, 낙후된 지역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디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까? 바로 영등포 지역이거든요. 영등포 지역의 지금 가치보다 크게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의도의 금융허브 그렇습니다. 한국의 맨하탄으로 거듭나는 여의도의 금융회부 개발 가치와 더불어 영등포의 접근성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교통여건까지도 크게 개선되는 제물포 터널이 곧 착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서 소개화면에서 보니까요. 총 9층으로 지어진 건물이다 하셨습니다. 건물 특징과 함께 가격까지 한번 쭉 부탁드릴게요. 네, 건물 특징을 말씀드리면 2013년 12월 다음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총 84실 규모고요. 9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 9층 중에 8층이 되겠습니다. 실제 실전용 면적 자체는요. 약 18.15, 약 한 6평이 조금 안 되는 그런 규모이고요. 그랬을 때 오늘 소개드리는 매물 매매가는 1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55만 원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대출 가능액이 7천만 원입니다. 1금융권에서요. 이랬을 때 실제 투자 비용은 불과 2,900만 원입니다. 2,900만 원을 대출이자 전체를 제외하고 1억으로 세채까지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데요. 이랬을 때 1,300만 원 이상의
연총 수입, 그거는 대출이자를 제하고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3%대 이상으로 높은 수익이 예상이 되는 그런 매물일 뿐만 아니라 공급이 제한적이고 매수세가 늘어나는 그런 지역의 매물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영등포 뉴타운 개발 수혜를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수익률은 연간 수익률 한 13% 정도 예상된다라고 의견하셨네요. 영등포동 8가 도시형 생활주택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네, 이번에는 박익원 대표께서 또 하나의 정보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어떤 정보일까요? 확인하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대흥역 도보 3분, 경의선 서강역 도보 4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다음 달 예정입니다. 5층 건물 중 3층, 방 2개, 욕실 하나고요. 매매 예정 금액은 2억 500만 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으로 실제 투자 금액 3,200만 원 보고 있습니다. 네, 마포구 신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 역세권에 위치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주변 지역 입지적 장점부터 좀 정리할게요. 네, 일단 본 매물은 마포구 신수동에 위치하고 있다. 역세권을 일단 말씀드리면은요, 6호선 네. 대흥역과 도보 3분 거리에 있으면서 바로 옆쪽으로는 서강역, 경의선의 더블 역세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상 나가는 것처럼 입지를 보시면 우측편으로는 공동 역세권이 있고요. 네. 바로 좌측편으로는 신촌 역세권에 바로 접해 있습니다. 따라서 마포구를 대표하는 교통과 개발의 핵심 요충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위치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위쪽으로 가시면 도심의 접근성이라든지 또 신촌 홍대 역세권 그리고 또 상암 DMC의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또 우측편으로는 공동역을 거쳐서 용산 역세권까지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교통과 그런 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주변 지역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러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풍부한 많은 임대수요가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개발의 육충지다 하셨는데 위쪽으로 보니까 연세대학교 뭐 이렇게 네. 지도에 표시가 되더라고요. 이쪽 부분도 개발이 있나요? 네, 일단은 그 신촌 역세권, 뭐 공동 역세권, 홍대 역세권 같은 경우는 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해서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위쪽으로 해서 복합시설로 개발이 예정되어 있고요. 네. 내년서부터는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큰 호재들의 영향을 바로 얻는 지역은 바로 대응 역세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마포구 하면 강북을 대표하는 뉴타운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최근에 이제 아파트 시세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투자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주변 지역으로는 아현 뉴타운이라든지 염리 뉴타운 쪽이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요. 특히 본 매물이 위치하고 바로 맞은편 쪽으로는 자이 2차 아파트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은 개발이 확정됐거나 개발을 하고 있다. 따라서 대응 역세권의 마지막 남은 재개발 예정지로서 향후 개발의 확정에 따른 충분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변 지역이 개발 압력이 높다는 점, 이 또한 하나의 강점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다음 달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 매력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본 매물은 지금 한참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달이죠. 12월 초중순이면 입주가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본 매물은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양천한교에 있는 투룸 주택과 마찬가지로 준공이 오래 났기 때문에 앞으로 5년간 양도세 면제가 되는 세제상 혜택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더블 역세권,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투룸형 주택입니다. 분양평형대로는 20평형, 실평수는 14평형이 넘기 때문에 방 두 개와 큰 거실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엘리베이터 시설이라든지 보안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으로는 현장을 방문해 보시면 하지만 노후화된 단독 다가구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임대라든지 매매 면에서 굉장히 희소가치가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공실 걱정하실 필요 없고 안정적인 높은 임대가를 받을 수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매매가와 수익성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본 매물의 매매가는 2억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놓으셨을 때는 1억 8천만 원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그렇게 따지시면 실투자 금액이 2,500만 원. 아, 나는 수익형 부동산을 활용하셔야겠다라고 하시면 대출을 활용하시고 보증금 3천에 월세 80만 원 충분히 가능하시겠다.
하시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3,200만 원이라는 비교적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연수익률 환산했을 때는 11% 높은 임대수익률 가능하시다. 또 중요한 포인트는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인 높은 임대수익형 부동산을 활용할 수가 있으시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재개발 예정지이기 때문에 개발 확정에 따른 시세 차익, 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마포구를 대표하는 역세권의 20평대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셔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금 대비해서 2배, 3배 정도 시세 차이까지도 가능한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포구 교통 개발의 핵심 축이다 이야기하셨고요. 연간 수익률은 약 11% 정도 된다라고 예상 수익률까지 제시하셨네요. 마포구 신수동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다시 확인할게요. 네, 오늘 문의하실 전화번호 고지해드릴게요. 02-2077-6391번. 오늘 정보에 대해서 좀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순서 돈 되는 매물정보 시간 꾸려주신 분은요.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 부자아빠 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였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